우리 셀 리더들에게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간구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오전 10시 반, 저녁 9시에 우리 리더들 줌으로 모임 가질 테니까 사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주소를 다 연락을 문자로 드릴 겁니다. 거기에 오셔서 저와 함께 10시 반, 오후 9시 두 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데 직장인들은 저녁에 오시고 그래서 줌으로 모임 갖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리더들과 함께 전화나 줌으로 또 모임을 가지셔서 그 모임 결과들 그리고 우리 셀 식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5장의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직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된 일곱인으로 임봉된 말씀을 예수님만 그걸 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시록에는 7이 여러 번 나와요. 7,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제 이런 7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7,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말씀이 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앞뒤로 씌어져 있는데 빡빡하게 말씀이 있는데 그걸 펴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열자가 없어.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열자가 없는 중에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걸 펼댈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상 그런데 말씀을 띄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재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재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네가 타지 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한 인생이 태어난다는 건 복된 일이거든요. 이 땅에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돌이 지나면 잔치해주고 축하해주고 누가 애를 낳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축복해주는 법인데 어떤 태어남은 저주스러운 태어남도 있다 이 말이죠. 저 북녘 땅에서 예를 들어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요. 막말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종으로 태어나는 게 꼭 복은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그 태어나는 건 저주스러운 태어남일 수도 있잖아요.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요. 근데 오셨기 때문에 양분돼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무섭고도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이고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 말씀의 인이 해제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 좋은 일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이 시작된다. 이게 진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무섭고도 두렵고 강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일곱 개 인 중에 오늘 6장에서 이제 여섯째까지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잠깐들 살펴봅시다. 자, 첫째 2절 보십시다. 2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이 벗겨졌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인을 누가 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뗀다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 봉인된 말씀은 예수님밖에 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떼었어요. 1절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뗐잖아요. 떼니까 흰말이 출현했어요. 흰말이 출현했는데 이 흰말이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손에는 활을 들었어요. 활. 이게 뭘까? 이게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적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가짜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나타나셔요. 그래서 흰말을 탔다는 말이 오늘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흰말을 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는 게 성경을 이걸 잘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19장에 흰말 타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지만 오늘 6장에 흰말 탄 이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흰말 타고 등장하잖아요. 그 예수님 흉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흉내내가지고 그 군중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자기 따르는 신도들에게 현혹하는 거거든요. 김남희 씨하고 흰말 타고 그 나타나서 행사장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짓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예, 김정은이가 흰말 타고 백두산 오르잖아요. 이게 다 자기들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예요. 아주 이게 교만한 것이죠. 아주 악한 짓인데 아무튼 이 첫째 인이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으니까 이 면류관도 가짜 면류관이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4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파를 받았더라. 이제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을 탄자가 등장했어요.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했다. 그 손에는 큰 팔을 들었다. 사려고 하는 칼을 들었다.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지금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인이 떼질 때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팔도 마찬가지고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 봅니다. 6절. 이 자는 이제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떤 짓을 하는지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왔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건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장사하는 거. 근데 경제가 형편없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근데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밀 한 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 따지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나 20만 원 사이잖아요. 근데 밀 한 대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겨우 밀 한 대 사서 집에 돌아간다. 밀 한 대 양 가지고 두 식구, 세 식구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집값은 어떻게 내고, 옷은 어떻게 사 입고, 애들 학비는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로 더 그랬어요. 사회주의가 등장하면 중산층이 무너져요.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함께 만들어서 다 같이 부를 균등하게 나눠서 같이 잘 살자.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거. 자본주의가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막스 레인이 주창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더 가난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차별이 심하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만큼 차별이 심하지는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야말로 정말 차별이 심해요. 김일성 일당 독재에 그 붙어 있는 무리들만 먹고 사는 것이지 모든 99%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거지요. 이게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예요. 일당 독재 국가.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여유들이 없어지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 돈은 반드시 돌고 돌잖아요. 이 돈이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가서 붙어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소수 자본가들이 그 돈을 다 지금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은 코로나19 이때 지금 그들의 재산 가치가 두 배로 상승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두배 부자가 됐어.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 아마존 이런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대면 사회 가운데 유통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끌어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에게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의 불평등, 이게 이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배가 굶주려서 죽는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열렸는데 오늘 셋째 재앙은 검은 말은 그걸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셋째 재앙의 시대인지 아닌지는 함부로 말은 못 하겠어요. 어쨌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출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 사망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황색 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원어는 이 말이 더 비슷하대요. 잿빛 말이라는 거예요. 잿빛 말. 잿빛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군에 있을 때 젊은 친구놈이 멀리 도시에서 와가지고 목을 매서 죽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가지고 저기 산에 등산하러 갔던 사람이 발견돼가지고 신고가 와가지고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 말고 이제 초겨울인데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아요.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그 얼굴을 내가 지금도 그 색깔을 잊지를 못해. 그리고 느낌 이렇게 손으로 잡았거든요. 끌어내리느라고 내렸고 얼굴을 봤는데. 그 차가움의 정도가 생선 같은 거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면 차갑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가움이 아니야. 아주 기분 나쁜 차가움이에요. 기분 나쁜 차가움. 저는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찝찝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육체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 얼굴이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창백해요. 이게 사망의 빛이야. 사망의 색깔. 이게 잿빛이라. 그러니까 이게 청황색 말이란 말은 화려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원래 뜻은 잿빛 말. 그러니까 아주 죽은 시체에서 나타나는 색깔.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자가 출현함으로 인하여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 아마 질병. 뭐, 전염병, 뭐, 이런 것으로 4분의 1이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요? 이제 코로나가 또 1구로 끝나겠어요? 그 밖에 전염병들, 그 방에 이제 환경의 어려움들,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쭉 보면 나팔재앙 뭐 이런 걸 통해서 인류가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벌써 보세요. 지금 둘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 전부 사망과 관계된 말들이에요. 전쟁, 그다음에 기근, 물가 상승, 그다음에 전염병, 사망 권세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 가운데 죽어가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넷째 인의 출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다섯째 인은 좀 색깔이 달라요. 컬러가 다르는데 모습이 달라지는데
다섯째 이는 어떤 일이냐면 순교자의 호소예요. 순교자들의 호소.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띄니까 말들이 출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건 순교자들의 호소. 다섯째 인을 띄니까 순교, 환난 때 순교당한 성도들의 호소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호소해요. 우리를 죽인 자들의 심판을 언제까지 지체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셔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입혀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뭐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냐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구원받는 수도 정해져 있고요. 순교자들의 수도 정해져 있고요. 거꾸로 이 땅에 멸망받을 숫자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림 전에 있어야 할 하나의 징조로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숫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면 더 쉬운데 금방 오늘 하루라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계를 지닌 인간된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도는 미련해요. 왜냐하면 더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서 겨우 한 사람 얻기도 해요. 이슬람권에 가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 일도 많아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전도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 훨씬 더,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환경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청춘을 다 바치고 고생하고, 그리고 겨우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죽는 수도 있어요. 이게 비능률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진실한 복음 전도자가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간에 구원 얻는 자도 정해져 있고요. 숫자가 멸망받을 자도 역설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위로를 받고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위로하기를 잠시 기다려라. 더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섯째 인, 이제 여섯째 인을 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자, 여섯째 인을 띄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까만 상복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달은 핏빛같이 됐어요. 이게 뭘까? 이 현상이 뭘까? 도대체. 이건 무엇이냐면
환경의 대지각 변동과 지진, 이런 화산 폭발, 뭐 원자 어떤 사건들, 원자로의 어떤 사건들, 뭐 이런 막 환경의 재앙과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마치 어떻게 되냐? 해가 검어진다. 해가 검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구에서 올라간 어떤 부산물들, 먼지들, 화산재 이런 걸로, 화산재가, 화산이 폭발하면요, 지금 백두산도 폭발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위험한 게 북한이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지하에다가 폭탄 실험을 자꾸 해요. 아시죠? 북한에다가, 북한이 땅이 좁으니까 어떤 다른 섬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못하고 땅을 파가지고 갱도를 타가지고, 땅 파는 데는 세계 1등이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고 그런 자꾸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요 흔들려요, 지각이.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리고 화산재가 아직 있다고, 화산 활동이 우리나라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백두산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쉬고 있는 화산들이 있어요. 쉬고 있는 화산들. 그러면 이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지진이 나면 지각에 흔들리니까 화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이게 허술해지니까, 금이 가니까. 그러면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화산재가,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이제 용암이 분출되면서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햇볕을 가려버려요. 햇볕을.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볼 때는 태양이 검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달빛은 밤이니까 핏빛처럼 변할 수 있다. 실제로 달이, 태양이 검어지거나 피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지구 대기권에 이상이 생기므로 지구에 앉아서 보는 우리들은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 환경의 파괴,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별들이 땅에 어떻게 떨어져요? 별이 지구보다 더 큰 별도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인데, 하늘의 별들이란 말은 운석을 말할 수 있어요. 운석. 소행성, 작은 것들, 운석. 예를 들면 2013년에 러시아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이 운석이 크기가 20m 정도 됐어요. 크다면 크지만 적잖아요. 20m면. 20m가 놀라지 마십시오. 15,400 시속 15,400km로 지구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15,400km. 상상이 됩니까? 비행기가 잘해야 900km 나오거든요. 근데 속도가 15,400km로 운석 하나가 20m짜리가 지구에 떨어졌는데, 대기권에 들어오다가 불타버려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제 더 컸었는지도 몰라. 들어오면서 쭉 적어졌겠지요. 대기권에 들어서 불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에 떨어졌는데 1,5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석의 피해를 본 게 7,000개 건물 정도가 파괴됐대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 20m짜리가 러시아에 떨어질 적에 그 에너지, 분출된 에너지,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 어떤 핵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방출이 안 됐으니까 1,500명 죽고 만 것이지, 이게 방사능이나 이물질이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이거 충격으로 1,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요한이 표현하기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땅에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지금 엄청난 자본과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나라의 그 떨어질 그 행성, 그 다음에 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지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할 방법이 없다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20년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그 행성의 지구 충돌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걱정과 염려도 없어요. 뉴스 자체도 안 나왔어. 연구도 없었어. 근데 부쩍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질 걸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돼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재앙들이에요. 이게 지금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기근, 지진, 전쟁, 물가 폭등, 그 다음에 환경의 재앙에 이런 것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순교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갈수록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함으로 인하여 어제도 누군가 순교했을 거예요, 지금.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구나. 요한계시록 6장에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또 우리가 엄중하게 듣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절제하고 성숙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다. 종말을 살고 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 영혼 깨워주시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며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면 못합니까? 긴장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성하라고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먼저 한 것은 그날이 이르렀을 때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찍이 2000년 전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열고 듣고 보는 자마다 믿게 하시려고 했으니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닥칠 현실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사람들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화를 면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종말적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찾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